32번이네요.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납세 절차네요. 1번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죠.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매수자를 신고해야죠.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사유 발생일 틀렸어요. 6월 10일까지 알아.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숫자는 5일. 12월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하며. 이거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직권조사 등 제할 수 있다. 등 기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네. 과세 기준일로 고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등 제할 수 있다. 과세대장에 기록하는 걸 등재, 등기소가 아니잖아요. 등기가 아니라 등재. 그래서 읽는 순간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천초가. 천초가 항상 구역은 시군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요. 물납. 일명 물납은 물천지요. 물천지. 여러분들이 물천지라고 하면 이상해요. 이거는 공부와 관련된 숫자에 알아들었어요? 물천지니까 이상하대. 본인만 이상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분할납부는 절반, 500초과예요. 2개월. 단 종부세는 3번. 종부세는 법이 바뀌었죠? 종합부동산세는 250초과, 6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3번은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고액납세자 250초과로 내려갔다고요. 6개월로 연장됐어요. 재산세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종부세는 틀리죠? 그리고 체납된 재산, 그럼 연체이자가 붙잖아. 중과상금 30만원 미만은 안 붙어요. 이상만 붙어. 이거 개정법이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75가 아니라 뭐로 봤다? 0.75%로 인하됐어요. 일명 중치로 오세요. 중치로.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상금. 그래서 일반가상금은 한 달까지는 3%죠? 그래서 합쳐서 전체 가상금이 되네. 1.2가 몇 프로로 인하됐다? 0.75. 중과상금을 일반 가상금은 무조건 몇 프로다? 3%. 합치면 몇 프로가 돼? 0.75.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월할 계산이니까 5년까지. 그러면 중과상금의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야? 42%야. 6530. 6740이 45%네. 그죠? 최대 적용률은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럼 60개월 곱하기 0.75니까 최대 적용률은 45%야. 그럼 일반 가상금은 3%니까 총 가상금은 47%가 되겠네요. 아, 총 가상금은 47%잖아요. 일반 가상금은 무조건 몇 프로야? 3%. 3%에다 45 더하면 70 몇 프로? 아, 48%. 총 가상금은 48.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납부하지 않았다. 나왔네. 3%. 한 달까지는 3%예요. 가상금. 중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은 필수요. 30만원 이상 미만은 안 붙어. 그럼 국세는 얼마 이상이야? 100만원 이상이고. 지방세니까 30만원 이상이에요. 종부세는
100만 원 이상. 나머지는 똑같고 구분해야 돼요. 답은 1번밖에 없네. 자, 그다음 33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분남물납. 1번. 자, 불어가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변경 신청 가능하죠? 누가 하는 거야? 납세의무자가 10일. 5일 하면 안 돼요. 변경 신청 허가할 수 있다. 10일. 5일 하면 안 된다고요? 10일. 자, 그 다음 분납 500초과. 500초과 일부 엔드 2개월 맞죠? 분납이니까. 자, 3번. 자, 신청해야 하잖아. 누가 하는 거야? 납세의무자가 10일 전까지. 그러나 분납은 현찰이잖아. 납부기한까지. 둘 다 10일 하면 틀려요. 답은 3번. 물납만 10일 전까지. 왜 10일 전까지 해야 돼? 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파악하는 기간을 주잖아요.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 납세의무자 관련된자 10일. 왜 10일 5일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 4번. 물납의 경우 얼마 초과? 1000초과. 뭐만 해당된다? 재산세만. 재산세만. 바풀떼기 안 돼요. 바풀떼기 뭐가 안 돼? 지방교육세가 있잖아. 20%.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안 받아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분납은 돼. 지방교육세는. 어렵게 나왔을 때. 지방교육세는 분납할 수 있어요. 20% 비율만큼. 20% 붙여서 내잖아.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는 변계세니까 분납도 안 되고 지방교육세는 물납할 수 없다. 맞아. 그러나 분납은 할 수 있다. 현찰이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돼. 물납이니까 재산세만. 분납은 지방교육세 받아줍니다. 한 번도 출제 안 된 거는 프린트에 없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물납을 평가해야죠. 항상 평가는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로 한다. 이 시가는 공시가격이에요. 그래서 물납하면 손해난다, 이익난다. 이 30% 손해나니까 국세는 폐지됐어. 왜 재산세는 남아있어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60개월 동안 연체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답은 3번. 자, 34번 종부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종부세. 자, 과로가 뭐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몰라. 딱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방지를 위해서, 집가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죠. 그래서 18년 9월 13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이전에 취득한 거야? 이전에. 이후가 아니라 이전. 과로가. 자, 1번. 1번이에요. 자, 토지를 매매, 유상. 그럼 취득일은 잔금 기준이죠? 언제 취득했어? 6월 1일. 6월 1일이잖아. 그럼 6월 1일부터는 누구 거야? 매수자 거잖아. 그럼 1년치 종부세 누가 내야 돼요? 매수인이 내야지. 매도인 틀렸네요. 자, 3번. 아, 2번. 나왔다. 임대주택은 원래 종부세가 없어. 종부세가 없어요.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 가격을 따져. 수도권은 6억이야. 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6억이야.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이야. 수도권 밖은 3억이야만 세금 혜택을 줘. 그리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돼. 장기 임대해야 돼요. 6억 3억 이하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전이니까.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러나 이후가 나오면 합산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전이니까 뭐다?
합산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 과세한다는 거죠?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제가 이후라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합산에서 그래서 작년에 뭐다? 9월 13일까지 임대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정부에서. 9월 13일까지 하라 이거지. 그러면 종부세를 안 걷겠다. 9월 13일 이후에 등록하면 종부세를 걷겠다고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이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라고 나오면 해당해요. 구분하시고 답은 2번. 자, 부부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이다.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보잖아. 그럼 얼마를 빼? 개인별로 9억을 빼잖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85. 아, 이게 3억을 먼저 빼잖아. 근데 왜 틀렸어? 공동소유자잖아. 부부가 단독 소유하죠? 단독 소유하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2억이야. 얼마를 빼? 결론은 9억을 이렇게 빼줘. 그럼 3억 갖고 과세하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85%를 곱하겠죠? 근데 이거는 공동 소유니까 개인별로 얼마를 뺀다? 6억, 6억을 빼는 거예요. 공동 소유니까. 그래서 부부 간의 공동 소유는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12억. 알아들었어요? 3억을 빼고 6억을 빼는 거는 단독 소유할 때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고치면 옳은 답이다. 단독으로 소유. 그러면 9억을 빼고 85%. 공동 소유니까 뭐다? 3억을 안 빼요. 6억을 빼고 개인별로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12억이 넘어간다면. 그래서 3억은 단독 소유자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거는 부부가 공동 소유했을 때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12억까지. 개인별로 따지니까 12억이 넘어갈 때는 종부세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항상 개인별로 따지잖아요. 그럼 1주택인데 공동 소유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딱 6억, 6억이니까. 그러나 단독 소유자는 9억까지가 종부세가 없어요. 3억에 대해서는 85%를 곱해서 들어갑니다. 자, 4번.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토지 소유자네 포인트가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는 안 해줘.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안 해주잖아.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5번 개정법. 500초가 2개월은 작년 답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다? 250초가 6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재산세 지문이라고요. 반드시 알아야 돼. 5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양도세로 들어가네요. 양도세. 토지의 양도 차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1번. 취득 당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를 구분해야 돼요. 취득 당시 확인할 수 없다. 추계 순서. 추계 순서로 들어가죠? 순서가 뭐다? 매각 만기. 뒤바뀌었네. 뒤바뀌어요. 감정가액과 환상가액이 자리가 바뀌었네. 그러나 양도 당시라고 나오면 환상가액 안 써. 매감기. 자, 그 다음 2번. 실지 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럼 확인할 수 있으면 뭐를 적어주는 거야?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적어주는 거야. 그냥 실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을 때만 추계한다.
자,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잖아요. 여기 봐.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뭐를 적어줘야 돼? 이해를 적어줘야지. 이해를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이걸로 적었잖아. 추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제외가 아니라 포함.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세요. 이거를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이거를 적고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여기에서 공제받는다. 자, 4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반드시 뭐를 적어라? 기준시가.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자, 4번. 양독. 자, 그 다음 됐죠? 5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었으니까 추계했잖아. 그럼 이해와 이해는 뭐를 해줘야 돼?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었잖아. 매감한기. 어느 하나라도 매감한기로 적었으면 두 녀석은 계산공제 해주는 거예요. 계산공제 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취공. 취공이잖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죠? 곱하기 공제율. 그럼 부동산만 알면 되잖아. 공제율. 아무런 말이 없으면 등기된 거 3% 취공. 그 얘기잖아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 곱한 게 뭐다? 필요경비다.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 그래서 매감한기 어느 하나라도 적으면 두 녀석은 계산공제를 해야 돼요. 취공이란 공식을 통해서.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36번. 기본공제 나왔다. 그럼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주는 거야. 기초가.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그래서 1번.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알아들었나요? 양도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벌써 틀렸네. 관계없이 공제해줘. 따라. 틀린 거예요. 아, 보유기간에 따라. 틀렸잖아. 보유기간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다 해주는 거야. 따라가 아니라 관계없이 공제한다. 자, 2번. 식을 물어보네.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야? 이거 소득에서 빼야지. 점프에서 빼면 안 돼요. 기본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빼야지요. 양도, 차익은 틀렸잖아. 장특공제죠. 양도, 소득금액. 그리고 어떻게 공제한다?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죠? 몇 호 소득,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에서 이렇게 소득별로 공제하는 거야. 국내 것은 250, 따로 250, 따로 국내 것은 200.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 그래서 1번 벌써 틀렸네. 주식이 끼어들었잖아. 밑주식 벌써 틀렸잖아. 1호는 뭐야? 기타 자산까지야. 주식은 2호. 파생상품은 3호. 이렇게 나누어서 소득별로 각각 들어가는 거에 뭉뚱그려서 주식을 지우고 자산별을 뭘로 고쳐? 소득별로. 소득이 있어야 빼는 거지. 뒤에는 맞네. 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 양도 차이 계산하면 큰일 나. 자산별 큰일 나요. 소득별로. 답은 4번. 감면소득이 있다. 감면소득이, 감면은 세금이 없는 거잖아. 왜? 일반소득이 끼어 있어. 그럼 순서를 정할 때는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한다. 항상 순서대로 연 250이므로 순차로 공제한다. 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뭔 뜻이다?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라. 감면소득은 세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제하라 이거지. 외자가 꼭 들어가되 순서대로. 답은 4번밖에 없네.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하되 순차적으로 공제하라 그 뜻이다.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서 못 받아요. 자, 5번 기본 공제는 국외네. 국외. 국외 거는 항상 별도로 따로 계산해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그러나 장특 공제는 안 해줘요. 국외 거. 기본 공제는 있다. 장특 공제는 안 해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 거는 절대로 안 해줘. 이거 기본공제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나 장특공제를 물어보면 맞는 지문이야. 없다. 그래서 국외 거는 장기와 기본공제를 비교하자. 자, 그 다음 37번. 자, 이번에는 뭐다? 부당명의계산 부인이야. 용어부터 정리 잘해요.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뭔 뜻이에요 이거? 양도소득세를 특수관계인과 짜고 특수관계가 짜고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니까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 이거는 누구랑 하는 거야? 형이 동생에게 우회 양도한 후 병에게 파는 거야. 양도 원리는 이월과세와 똑같아요. 몇 년 이내 팔 때? 5년. 이월과세는 가족끼리 하는 거죠. 가족을 뺀 특수관계인. 이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용어를 쓴다고요. 이번에는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예요. 아까 3억, 8억, 아까 10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동생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떼어먹어버리지?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럴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증여자잖아. 수중자. 비교를 합니다. 수중자는 뭐도 내야 된다? 증여세. 뭐도 내야 된다? 양도세. 동생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야. 그럼 세무소는 이렇게 직접 팔았다 가정하고 형의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3억이야. 직접 팔면 3억이지? 동생을 통해서 파니까 얼마밖에 안 나와? 1억. 얼마 띄어먹었어요? 2억 띄어먹었잖아. 그래서 5년 이내에 팔 때는 재계산하겠다. 어떻게 재계산하겠다?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뭐다? 양도한 걸로 본다.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뭐다?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한다? 증여자가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얼마를 걷겠다? 3억. 그럼 앞에는 2월과세랑 똑같아. 취득가액을 3억 적고 장특공제와 세율은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져요.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되지. 수중자 여기. 그럼 증여세는 동생이 납부한 증여세는 동생은 증여를 인정을 안 합니다. 동생은 500만 원밖에 증여를 못 받아. 배우자는 6억을 증여공제받음으로 증여를 인정해. 형과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해서 이거는 뭐다?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줘. 환급하고 끝나. 아까 2월과세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공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야? 누구다?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2월과세는 수중자였어요. 그리고 둘 사이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동생이 돈 챙겼죠? 형 보고 내라 그러잖아. 형은 무재산. 양도세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똑같고 요 세 가지는 이월과세와 다르다. 첫 번째는 돌려준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요거 세 가지. 자, 37번 봐요. 자, 3번, 4번, 5번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3번 봐요.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가여 증여 한후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5년 이내.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써요. 클 때는 정상이야. 그리고 4번. 4번은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진다. 맞아요. 그리고 5번. 증여세 처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한다. 돌려주고 끝내요. 증여를 인정 안 해요. 5번은 필요경비는 이월과세 지문이에요. 환급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들정에 환급한다. 환급한다는 얘기는 부과를 취소. 답은 5번이에요. 자, 이게 부당영위계산 완입니다. 완. 부당영위계산 부인 2가 있어요. 자, 부인 2는 뭐다? 사고 파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이거를 줄여야지. 줄이는 방법은 특수관계인가 짜고 어떻게 팔아야 돼? 양도가 포인트야. 어떻게 팔아야 돼? 낮은 가액으로. 그래야 이게 줄어들어서 이게 줄어들지? 그리고 어떻게 취득해야 돼? 취득을 뭐라 그래요? 양수. 항상 여기가 중심이 돼. 고가 양도하면 안 돼요. 저가. 낮은 가액으로 팔어. 이게 줄어들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줄어드냐. 참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시간도 없고. 그 다음 어떻게 취득해야 돼? 고가. 높은 가액으로. 그럼 이게 높아지고 이게 낮아지면 이게 줄어들잖아. 친인척과 짜고. 그래서 양도세를 어떻게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한다. 재계산한다. 어떨 때 재계산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인정될 때. 이때는 어떨 때 재계산한다? 수증자의 조세가 적었을 때. 이쪽은 인정될 때. 숫자. 숫자 얼마 이상 차이 내야 된다? 3억 이상. 몇 프로 이상? 5% 이상. 숫자가 중요해. 자, 1번. 1번 잘 봐요. 포인트가 뭐다? 매입. 동그라미 딱 쳐. 어떤 가액으로 치득? 높은 가액. 낮은 가액 하면 벌써 틀려요. 매입. 매입. 높은 가액.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고가 양수. 매입에 동그라미 쳐요. 낮은 가액 하면 벌써 틀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양도에 동그라미 쳐? 어떻게 팔았어? 낮은 가격. 시험은 고급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저가 양도. 양도 낮은 가액 높은 가액 하면 틀린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면 딱 정리가 돼. 양도 양수만 정리만 이거 뒤에 거를 먼저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떨 때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란 단어가 나왔잖아. 그래서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재계산한다. 시가로. 그 다음 미달액이나 초과액은 계산할 수 있다.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자, 숫자 나왔네. 3억
이상이거나 100분의 5. 뒤바뀌면 안 돼요. 5%. 일명 오빠 3억. 5%. 오빠 3억, 3억 줄게. 부당한 거래야. 3억 주는 오빠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부당한 거래야. 자, 37번에다 보면 몇 번? 5번이네. 지금 어렵게 나왔을 때 부당행위 계산 1이 있고 부당행위 계산 2가 있어요. 이 2는 징역가 아니라 특수 관계자끼리 사고 파는 거야, 사고 파는 거, 양도 양수. 자, 넘어가죠. 자, 38번. 자, 뭐를 물어봐, 이제. 이거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네.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1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국내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틀렸네. 국내 걸 팔면 있다잖아. 자, 그 다음 2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걸 팔았잖아. 글씨도 못 읽어. 국외 거를 팔았잖아. 5년부터 해야 돼. 5년 이상. 5년 이상. 4년까지는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있다. 답은 2번. 자, 3번은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국외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우리가 모르잖아. 자, 4번은 거주자의 뭘 물어봐? 납세지. 국내 거 팔았잖아. 그럼 거주자니까 주소지로 가야지. 어디에 주소지로 가야 돼? 국내 주소지. 국외 주소지 틀렸잖아. 내가 오늘 대전에서 땅 팔아서 말일부터 2개월 전에 예정신고 어디로 가야 돼? 국내 주소지. 비행기 타고 국외 주소지로 날아가나요? 국내. 상식적으로 한번 인생을 되돌아봐. 자, 4번 비거주자. 국내 거 팔았잖아. 그럼 비거주자는 이유예열을 막론하고 주소지 못 쓴다. 소재지 등등등으로 가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주소지는 무조건 X. 소재지 쓴다. 이렇게. 답은 2번이에요. 자, 39번. 자,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했다. 집 하나. 비과세 된다. 2년. 그러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이 중 하나를 팔 때는 비과세 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거다. 뭐다? 집이 두 개야. 두 개인데 하나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럼 1번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으로 갖고 있다. 그렇죠? 농어촌주택 시골에 소지하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갖고 있으면 뭐를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 먼저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본다. 그러나 5년 이내는 귀농주택만 쓴다. 그냥 농어촌주택은 연수가 안 들어가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돼. 귀농주택은 투기를 하니까 5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은 누구만을 뜻한다? 귀농주택만. 알아들었나요?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나 이 지문이 농어촌주택이 없다면 맞는 지문이에요. 틀렸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본다. 자, 그 다음 2번. 반드시 알아야죠. 하나다. 양도하기 전에 막 사면 안 돼.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1년, 3년이 꼭 들어가고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자, 3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의 경우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야. 그리고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야.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이럴 때는 절대로 3년이 들어가면 안 돼. 빨리 팔아야 돼. 몇 년 이내? 2년 이내 팔아야 돼. 둘 다 조정 지역일 때. 그러면 하나로 봐. 피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3년 주는 거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 이내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종전. 자, 4번.
양도 이랜제 서울 특별시는 서울은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2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거주기간이 2년 붙어야 돼. 거주기간 관계없이. 맞아. 왜 맞아? 과로 때문에. 과로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 모르고 취득했잖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후가 들어가면 2년 거주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전은 불이익을 안 준다.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자, 5번. 상속받았다. 이건 투기가 아니잖아.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그래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뭐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됐어요? 맞잖아. 답은 1번.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40번. 자, 39번은 집이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40번은 이거 집이 하나? 하나인데 항상 파는 거는 원칙은 2년 보유해야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하는데 뭐를 안 따지는 거다? 보유기간 제한을 안 받는다. 2년 보유 안 따지는 거야. 왜 안 따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서민주택 1번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잖아. 그럼 뭐만 따져? 5년 이상 거주기간. 벌써 보유 벌써 틀렸네. 보유기간을 뭘로 고쳐야 돼? 거주기간으로 고쳐야지.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져? 월세 내는 거잖아. 임차일부터. 벌써 취득일 틀렸네. 5년은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예요. 취득일을 뭘로 고쳐야 돼? 임차일로.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보유기간 안 따진다.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 보유기간이라 거주해야지. 자, 2번은 뭐다? 1주택이 수용당해서 보유기간 안 따진다. 과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언제 취득해야 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그러면 비과세. 근데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그럼 잔존주택은 팔기가 어려우니까 몇 년 주는 거야? 5년. 요건이 3년 이내 하면 안 돼. 5년 줘. 그럼 숫자를 물어볼 때 1번, 2번은 5년, 5년이에요. 5년, 5년이라고 3년 이내 벌써 틀렸네. 자, 그 다음 3번, 4번은 같이 가는 거야. 해외 이주.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 전원. 그럼 보유기간 안 따져. 몇 년 이내만 판다면 2년 이내. 3년 안 줘, 이거는. 출국부터 2년. 아, 2년아 출국. 하자 이거지. 안 간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남자도 안 가. 요즘은요 여자들이 저 애들 데리고 많이 가잖아. 3년이 아니라 2년. 그다음 4번도 똑같잖아. 국외거주. 왜 가는 거야?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받았어. 1년 이상 발령받았어요?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 꼭.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그래서 3번, 4번은 숫자가 뭐다? 2년, 2년. 2년아 출국하자. 2년아 출국하자, 이거. 자, 그 다음. 이놈아 출국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연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5번. 이거는 1주택이죠?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1주택자가. 왜? 취약, 근무상, 근무상 절대 사업상은 안 돼. 근무상. 그러면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맞는 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 그럼 1번부터 5번의 특징은 뭐야? 보유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 보유기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거.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 문제 사회를 한번 풀어봤네. 사회 풀어봤어요. 이제 이거 이게 돼야 이제 마지막 날 수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이네요.
힘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